All the rest of them, it's mathematical. No more double spend, it's encryptable. Put your cash in your brain or it's wearable. A new form of wealth begins. 최근에 있었던 싱가포르 암호화폐 행사에서 비탈릭이 노래를 한국만 부른 줄 알았더니 여러 곡을 불렀었네요. 노래들도 다른 언어로 된 노래들을 불렀었습니다. 비탈릭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좀 웃기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 그 자신감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발자들 중에 노래를 가장 잘 부른다는 비탈릭. 그의 다큐멘터리가 조만간에 공개가 될 것이라고 하죠. 먼저 토큰게이트 웹사이트에서 공개가 된 후에 2025년도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시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비탈릭 이더리움 이야기. 해당 다큐멘터리와 함께 이더리움 가격이 좀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은 뒤에도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어제는 상승이었었는데 오늘은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승 중인데 달러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 비트코인은 오늘도 미국 증시를 따라다니면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62,843달러, 이더리움은 2,543달러.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에 횡보만 좀 해줄 수 있다면 알트코인들 돌아가면서 지속적인 펌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데 자, 과연 주말 동안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유난히 또 기사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비트맥스의 창업자 알솔 헤이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정치적 동기일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다. 자,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시겠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자산시장을 띄워주려는 속셈이기도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결정은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난 6월쯤 해가지고 미국의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었던 영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걸 공유를 하려다가 깜빡이고 공유를 못했었는데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잠깐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 남자 월마트에서 주문 목록을 확인하던 중 2년 전 그가 주문을 했었던 한 주문 목록을 보게 됩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문을 한번 하게 되면은 샀던 물품을 재구매할 수 있도록 주문 목록을 저장을 해놓곤 하는데요. 그때 당시 이거는 45개의 물품을 주문을 했었고 가격은 126달러였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2024년도 똑같은 물품들을 주문을 하려고 클릭을 해봤더니 가격이 얼마? 414달러가 나왔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황당하다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뉴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뭐 얼마 안 올랐다, 2% 올랐다, 3%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품목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 올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거의 다 잡아간다, 2%에 다다라간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내렸다라는 것. 자, 과연 앞으로 미국 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은 더욱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드디어 카말라 해리스 측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공약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CNBC에 따르면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앤서니 스카라무치, 한때는 트럼프의 공보정책으로도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본인이 카말라 해리스와 협력해가지고 그의 캠페인을 위한 암호화폐 정책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드디어 카말라 해리스가 암호화폐 관련 토론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또한 카말라 해리스가 게리 겐세이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과 거리를 두도록 그들을 손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이간질 인정. 과연 카말라 해리스는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공약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또 샀다 그 남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742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생기는 족족 비트를 쓸어 담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평단은 61,750달러. 진짜 비트코인을 할 수만 있다라면 혼자서 다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질세라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어제 순유입이 들어왔습니다. 1억 5,800만 달러. 블랙록에서의 순유입은 없었지만은 돈내너 언니가 다시 한번 활약을 해주면서 아크인베스트에서 8,110만 달러를 유입시키는데 성공을 했었고 이어서 종종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정보 NBC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소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를 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것인데 이들이 자손들에게 물려줄
자산 규모가 무려 68조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자선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암호화폐를 사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가지야. 아무도 이런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비트를 겁나게 사서 모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는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파생상품 거래자인 고든그랜트는 이야기하기를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달러가 엔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 역사적으로다가 고위험 자산은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으면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었겠지만 그나마 동결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동결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오를 수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일본 기준 200 단순 2평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는 강세장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200SMA 가격대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면 상승하겠지만 과거 이런 식으로다가 올랐다 할지라도 안착하지 못하거나 뚫지 못했을 때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주본 기준 20일 EMA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뚫는다 할지라도 이를 한 번에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후에 힘을 내가지고 돌파 및 안착 기대를 해봅니다. 그 자리가 또 보면 6만 5천 달러 구간인 것 같죠? 여러 가지로 중요한 가격대이자 저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글래스 노드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비트코인이 저번 반감기 패턴을 따라가게 된다라면은 연말까지 10만 8천에서 15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15만 달러, 10만 달러 좀 멀어 보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9월 말부터 분위기 잘 탄다. 그러면은 10월, 11월, 12월까지 쫙쫙 오르면서 그 가격대까지 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 다음으로 스탠다드 차타드 임원 같은 경우는 대선 결과 상관없이 내년 말 비트코인 20만 달러 간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는 이야기하기를 바이든이 거부를 해가지고 성사가 안 됐었던 금융기업의 암호화폐 수탁 의무 회계 지침이 폐지가 된다라면 암호화폐 시장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준비된 비트코인 분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크로 CRG 분석가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62,400달러까지 조정받고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가거나 혹은 그 아래 61,875달러까지도 잠깐 떨어졌다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지금 조금 떨어질 때마다 말아올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컴샤크 분석가는 밝히기를 비트코인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OBV. OBV가 일봉상에서 저항을 뚫고 올라왔다. 비트코인도 이를 따라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본인은 3월달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을 기다리면서 꾹 참아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OBV의 상승 브레이크아웃을 기다려왔었다. 앞서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지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OBV가 조정을 받을 때 비트코인 가격도 조정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블랙록에서만 525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었고 다른 곳들에서는 자금 유출 유입이 아예 없었습니다. 스탠워 리서치 측에서는 비트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라며 지난 알트 시즌 동안 이더리움은 디파이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NFT 등 온체인 활동 급증으로 가격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살려 갔었으나 이어지는 소식들 그닥 달갑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이번에 또 이더리움 300개를 던지면서 이번 달에만 950개를 매도를 했습니다. 950개 그까짓 거 별거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텐데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을 던지면은 그때 이후부터는 재수가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만 개의 이더리움이 거래소들로 입금이 되었다. 그만큼 매도 압력도 올라갔다라는 소식 나온 데 이어가지고 비자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을 좀 그닥 좋게 보지 않는 것인지 비자의 암호화폐 부문 총괄이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은 소액 거래를 자주 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다. 여기에 페이팔 임원도 덩달아 가지고 덧붙이기를 이더리움은 결제에 적합한 솔루션이 아니다. 반면 솔라나는 확장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우수하며 초당 1,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가지고 주류 채택에 유리하다며 둘 다 이더리움보다는 솔라나가 낫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2조차도 기술적으로 솔라나에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 반등을 꾀하면서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4시간 봉 기준 200 지수이동 평균선 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요. 입에서 잘 버틸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사토시 차트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은 듯한 모습. 과연 이더리움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솔라나 같은 경우는 다시금 상승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는 예측을 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다가 12, 25 지수 2평이 골든 크로스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스토캐스틱 RSI 같은 경우도 상승 크로스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상승 분위기가 점차 나오려고 하고 있는 솔라나. 그 외 알트들 같은 경우 엘리지 분석가 XAI 이런 식으로다가 지지 구간 떨어졌다가 지지 확인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으로 아르파 같은 경우도 추세 저항 뚫고 지지 확인 마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펜들 가격이 높게 상승할 것이다 라면서 과감하게 펜들에 베팅했었던 알솔헤이즈 손절 쳤답니다. 1억 2600만 달러 손절. 100만 달러가 누구 계집 이름도 아니고 손절을 자유롭게 치고 있는 알솔헤이즈. 다음으로는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이번엔 카타르 관계자들과 만나가지고 카타르에서의 주식 및 부동산 토큰화와 같은 디지털 자산 활용 사례를 탐구하게 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카타르에서 헤데라 해시그래프의 기술이 활용될 날이 올 수 있을까? 이어서는 한때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었던 아파트 앱토스 같은 경우 최근에 포사이트 벤처스로부터 수백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국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 아이셔가 아니라 에이셔 파일코인의 GPU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정이 나올 듯 하면서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 주말 동안에 알트들이 달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로써 주말 광주 때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